017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광전자입니다. 광전자, 은,는 동사는 전자부품 제조 업체로 디스크리트 반도체, 광센서, 레드 등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제조, 판매함 원재료인 웨이퍼는 모두 국내 및 해외 업체를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공급시장 자체의 경쟁이 존재하여 한 업체에 의해서 독과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전북 익산에 보유한 공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함. 동사의 2022년 공장 평균 가동률은 65%로 집계됨. 익산의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1984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광반도체 및 광센서 전문업체임 대시 전자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소재 생산법인과 홍콩, 중국의 판매법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2016년 미래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시카이오드 핵심공정 개발 관련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실리콘 에벌란시 포토다이오드 SiAPD를 국산화하였음 재무 대시 트랜지스터의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포토센서 및 레드 등의 수요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과 대손상각비 환입 등 판관비 감소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외화환산이익 증가 및 법인세 환급 등으로 순이익률 크게 상승 대시 전방 가전산업의 부진과 스마트폰 산업의 출하량 감소 이트 기기들의 수요 둔화 등으로 주력 제품의 수요 감소하며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광전자의 시가총액은 134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광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16위입니다. 광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5794만 3700의 순세주입니다. 광전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광전자의 퍼은 6.7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1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4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2배, 4,51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억 원, 마이너스 78억 원, 6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4번지억 원, 마이너스 163억 원, 105억 원입니다. 광전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번지 41%이고 유보율은 656.5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전자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2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0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광전자의 종가는 2325원이며 주가가 광전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전자의 종가는 2325원이며 주가가 광전자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광전자은는 거래량 25,00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8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8,754주, NH투자증권에서 5,047주, 하이증권에서 4,194주, 키움증권에서 1,73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29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22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643주, NH투자증권에서 3,689주, 한국증권에서 3,559주, 삼성에서 2,30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11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034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광전자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